EB오토시스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죠.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9,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있죠. 자, 자동차 업종은 지금 업황 자체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KB 오토시스가 지금 강하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2년 넘게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오면 때려 맞고 밀리고 누적적으로 지금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추가 반등을 못 주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대 지표를 깨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험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빠른 시일 내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6,300원, 6,400원을 쉽게 돌파하기는 힘들다. 자, 거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전환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금액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고점에 물리셔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동종목에 지금 현재가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KB 오토시스 기술적 반등 구간이 다음 주에 강하게 오지 않으면 누적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는 구간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 물리신 분은 도움을 요청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붉은 태양입니다.